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역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뒤늦은 실물 충동시험 규정으로 전국도로의 가드레일 700km가 일제히 교체됩니다. 예산 수천억 원이 낭비될 형편입니다. 국보 제121호 하회탈이 76일간의 고향 순례를 마치고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갑니다. 지역 문화재 환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소식, 오늘은 한국전쟁 때 100만 피난민들을 품었던 부산의 행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달과 경북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5도, 안동 영하 5도, 봉화는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과 봉화 5도로 어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평년 기온 안팎에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의 질도 비교적 깨끗하겠는데요. 단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일주일이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차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도 5도 선에 머무는 등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8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며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여진은 모두 546차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에서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가결로 전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야권의 대선 잠룡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의 경쟁 구도보다는 촛불 민심과 함께 전국 수습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대선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 개혁해라. 뭐 이제 국회의원 이런 뭐 이런 선거 제도 바꿔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뭘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한쪽은 그렇게 될 거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두 축이 되지 않겠어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 재건에 집중하고 당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선 주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 자체를 추출해서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도 또 다른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이 향후 진행될 대선 전국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선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전국의 도로 가드레일 700km가 일제히 교체됩니다. 실물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인데 규정을 뒤늦게 마련한 탓에 예산 수천억 원이 낭비될 판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가드레일을 뜯어내고 은빛 반짝이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울진군 구간에만 10년 남짓된 가드레일 10km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가드레일 703km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3,868억 원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현장.
목격한 주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칠봉국도를 보면 멀쩡한 이 가드레일이나 도로 시설물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이유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추락해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는데 부실 가드레일이 버스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실물 충돌 시험을 의무화했고 그 전에 생산돼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모든 가드레일을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방어 울타리 같은 경우는 네. 실물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인증 제품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총연장 4,196km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2,529km에 기준 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줄줄 셀 형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기존의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의 문을 닫고 오늘 새벽 0시부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승차권 발권과 버스 승하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권 발권은 3층에서 하고 있으며 경부선, 호남선 버스는 3층에서 출발하고 경상권 버스는 4층에서 출발하는데 하차는 모든 노선이 1층에서 합니다. 한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점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서 경찰이 동대구역 주변 신호 체계를 바꿉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낮 12시부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 신호 체계와 노면 표시 등이 바뀐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동대구역 내거리 신호의 경우 신천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직진 후 직좌 신호였던 것을 직좌 후 직진 신호로 변경하고 MBC 내거리 쪽에서 파티마 병원 방향으로 직좌 동시 신호였던 것이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됩니다. 이 밖에 수협 내거리와 옛 효목 삼거리, 태왕 메트로 삼거리에서도 신호 체계가 바뀝니다.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이 76일간의 고향 순례를 마치고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계기로 하회탈을 고향으로 영구 귀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회탈 열석전과 병산탈 주점이 52년 만에 고향을 찾아 안동 민속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지난 9월 27일 현존하는 국내 탈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회탈 일부가 전시된 적은 있지만 열석전 모두가 안동에서 전시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시 이후 이달 10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사람은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 전체 관람객도 1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국보 하회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관람객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TV나 화면상에 보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어를 느낄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좋죠. 아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봐서 뜻깊은 것 같아요. 이번 국보 하회탈 전시를 통해 지역문화재는 지역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며 하회탈은 물론 지역문화재의 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회탈은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고 자주 볼 수 있게 안동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주에서 황희정승의 영정을 중앙박물관으로부터 환원받은 사례도 있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회탈과 관련된 마을이 있고 또 그 탈춤을 추던 하회별증 그 탈이 보존회가 전승되고 있으니까 이런 삼위일체로 볼 때 더더욱 우리 안동에서 보관 전시되는 것이. 하회탈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인 안동민속박물관은 안동화 국내 최장의 목적교인 월영교의 풍광과 어우러지면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음악이나 연극 같은 공연은 대부분 저녁 시간에 열리는데요. 오전에 마련된 음악 공연에도 많은 관객이 몰리며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달 첫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대구의 아침 콘서트입니다. 1년 동안 선보인 클래식과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한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연 취약 시간대로 알려진 오전 시간이지만 천석 가운데 800석 가까이가 찼습니다. 기획한 모든 공연들이 거의 다 괜찮았습니다. 다양한 그 출연자들이 나오셔갖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잘 꾸며주셨습니다. 클래식을 위주로 국악과 영화 음악까지 장르를 넓히고 해설을 더해준 덕분에 이 콘서트의 매니아층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오징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늙은 사람이 그냥 음악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좋아요. 올해 4월부터 아침 공연을 도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객들을 위한 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대구의 아침 콘서트는 대구의 서쪽뿐만 아니라 대구 동서 남북을 다 책임지는 그리고 아침에 마티네 콘서트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취약 시간대를 파고든 아침의 콘서트가 대구의 공연 문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을 앞두고 입시 설명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전 예약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정시 대비 1:1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에서는 전문 진학 지도 교사들이 다양한 입시 자료와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 상담을 합니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대구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와 국민대 등 8개 대학이 함께하는 정시 상담이 있고 28일 오후 12시에는 대구시 교육청 여민실에서 이화여대가 정시 상담실을 엽니다. 대구 진학지도협의회도 오는 23일 오후 6시에 대구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여는 등 대입 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원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원함 교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연구는 40년 전 신한선이 발견된 이후 본격화됐죠. 그런데 복원된 신한선 선체와 신한선에서 발굴된 유물이 따로 전시 보관되면서 체계적인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연구의 핵심 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입니다. 40년 전 신한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길이 34m, 11m 폭의 신한선이 복원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선에서 발굴된 유물 2만여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장고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체하고 또 유물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물이 물론 일부는 전시가 돼 있지만은 대부분이 수장고에 있단 말이죠. 신한선 선체와 신한선에서 발견된 유물이 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분리 보관돼 있다 보니 체계적인 수중문화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문화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처럼 발굴과 연구, 전시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중고고학 내지는 수중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의 목표를 찾아야 된다 할 정도로 아까 규모 면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해양문화재연구소 산하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신한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규모와 공간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이 큰 가장 이제 지금 현안 사항으로.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 연구의 유일한 공간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 발굴과 연구,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는 부산 인구의 두 배가 넘는 10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렸습니다. 수도 서울이 재건되기까지 100만 난민을 품었던 임시수도 3년의 흔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제1부두.
수백 척의 선박들이 난민들을 싣고 도착하던 곳입니다. 일부 도에서 부산 땅을 밟은 피란민들은 여기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쟁 당시에도 하루에 6번씩 다리를 들었던 영도대교는 행여 헤어진 가족을 찾을까 피란민들이 몰리던 애환의 장소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전역에 산재된 임시수도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첫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 인구의 두 배가 넘는 난민들을 평화적으로 수용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근대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근대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가치를 이제 강화하고 또 그것이 미래의 부산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관저로 쓰이던 임시수도 기념관, 정부 청사로 사용됐던 동아대 석당 박물관, 또 피란민 수용시설로 이용됐던 대한성공회 부산 주교좌 성당과 피난 온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던 보수동 책방 골목 등 14곳이 포함됐습니다.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란 수도라는 이런 하나의 역사를 가미한 스토리가 되어서 문화재청이 14개 유산에 대한 실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와 결정까지 8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총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 노사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개선 등 지역 노사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구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사망자 510여 명 가운데 12월에 12.3%인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적은 2월과 8월에 30여 명보다도 2배 정도 많았습니다. 12월 교통사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오전 4시와 6시 사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연말 송년회에 따른 음주운전과 눈길이나 빙판길 같은 위험 요인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브로커와 의뢰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와 43살 이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브로커인 황 씨와 대출 의뢰인인 이 씨는 2014년 12월 경남 통영시의 건물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업자들을 허위 분양자로 내세워 제2금융권으로부터 25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2017년도 시내버스 모니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노선별 두세 명씩 모두 3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28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우수 모니터에게는 분기당 한 번 교통비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5도, 안동 영하 5도, 봉화는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과 봉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평년 기온 안팎에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 안팎 예상됩니다. 문경과 김천의 기온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와 의성의 아침 기온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에는 밤에, 독도에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